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과 같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안 하는 죽음, 끊음의 죽음이랍니다. 상카를 대해서 순간적인 부처님 순간의 죽음. 우리는 찰나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모든 유위법은, 아비다모에서 이야기할 때 됩니다. 모든 유위법은 찰나식 존재죠. 찰나생 찰나비를 거둬갑니다. 한 법은 어딘가 일어났다가 바로 찰나지만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 사라졌단 말은 죽었단 말이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순간의 죽음이라고 한자로는 찰나사라를 합니다. 가니까 말하는 거라고죠. 이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뭡니까? 금속이 죽었다. 우리가 일본, 한국에서 죽었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그런 통속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 뭘 갖고 죽음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에서는 금속이 죽었다. 금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있다가 팍 부서지면, 그죠? 이거를 죽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죽음이라는 수로 안에, 용어 안에 다 포함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것. 그죠? 그거를 죽음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된 죽음, 불시의 죽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 뜻하는 것은 때가 된 죽음과 불시의 죽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자세히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가 된 죽음,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생명체가 죽는 것은 때가 되면 죽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누구든지 죽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 챙기고, 그거를요, 그걸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죠? 그러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그죠? 저도 제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지금, 왜냐면 죽음이라는 주제를 전혀 생각하고 안 해본 주제잖아요. 저는 이거 수술하기 전까지 거의 병원도, 무슨 검사합니까? 건강을 움직인다 하고 가봤지. 아파서 병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또 생생하죠. 잘 먹고. 그런 다니죠. 죽음이라는 걸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속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아무 생각 나면 멀쩡하거든. 멀쩡하죠, 그죠? 감 잘 지르고, 그죠? 구라 잘 치고, 그죠? 잘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계속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죽음을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겠죠.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죠? 그 때가 돼서 죽는 죽음, 불시에 대한, 불시에 죽는 죽음, 그렇게 해서 그죠? 공덕이 다여 맞는 죽음 등등 여러 가지를 쭉 합니다. 그죠? 시간이 있어서 이걸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그 3번 문단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 근데 4번 바로 위입니다. 4번 바로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설한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에 포함된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이라 불리는 죽음을 응념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마음챙임을 부다보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이라 불리는 죽음을 응념. 응념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임이라 한다. 됐죠? 그죠?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그죠? 지속적으로, 그죠? 그걸 마음 챙기고, 그죠? 그 응용을 하는 것을,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기면 한다. 이제, 요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닦는 방법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닦는 방법이, 사실, 삼면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닦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닦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우리 4번 이하에서는, 그죠? 그 닦는 방법을, 그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닦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근원적으로 마음이 잡두리하면 이렇게 하는데, 4번 맨 밑에 그대 있죠? 당연한 얘기죠? 근원적으로 마음이 잡두리하면 여러 말이죠, 그죠? 지혜롭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그죠? 지혜롭게 살게 봐야 된다. 마음이 잡두리하면 만화식 까르를 지겨했는데, 그죠? 제일 쉬운 말은 요새 말하면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 중국에서는 작의로 옮겼습니다, 그죠? 요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집중하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예, 자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하면 그죠? 마음이 잡돌이하면 이랬는데 어떤 그 사람은 지금도 뭡니까? 이것만 보면 짜증난대요. 마음이 잡돌이하면 마음이 잡돌이하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자꾸 세상에 그러는데 무슨 생소한 이야기죠. 그죠? 그냥 주의해버리면 되죠. 주의. 요새는 주의
제가 한국말에 대해서 이 말 뭘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아, 그러죠. 영어가 되십시오. Attention. 공항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Your attention please. 아, 그게 바로, attention이 바로 주의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주의를 기르는 겁니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르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자, 5번입니다. 제목입니다. 5번. 근원을 벗어나서만 그렇게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그 죽음을, 지혜롭지 못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런, 이런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그죠? 잘못된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원을 벗어나서,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은, 원하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슬픔이란다. 그렇죠?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죽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나오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그렇죠? 자, 마치 생모가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원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기쁨이, 아유. 저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도 그죠? 정말로 그죠? 시달리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띵까띵까 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이죠. 마치 적들이 그들 적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저는 김일성 씨 죽었을 때도 기쁜 마음 전혀 안 났습니다. 잘못입니까? 아, 무조건 저는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관심한 자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절박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죽음은 사실 절박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무관심한 자는 그렇습니다. 마치 시체를 태우는 자가 시체를 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그죠? 특히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그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한번 대면을 해서 그죠? 한번 그 어떤 그거를 저는 그죠? 그 진지하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만청임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모든 것에는 만청임과 절박함과 지혜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그러므로 자, 어디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되는가. 첫째, 도적들에 의해 피살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죽은 중생들을 쳐다보고, 그죠? 직접적으로, 어떤 뭔가, 자연적으로 죽거나 피살되었거나 죽은 시체 있잖아요. 자기하고 별 관계 없는 있잖아요. 그런 시체를 쳐다보고,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전에 영화를 누렸던 이미 죽은 중생들의 죽음으로 전향하여 마음챙김과 절박함과 죄를 확립한다. 됐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까지 보기는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부처님도 큰, 그렇죠? 우리 그죠? 개념으로서의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장이 안 무너집니까? 저는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니가 니까야 제가 2006년도 편집해서 했었잖아요. 니가 니까야 그 이군에 보면 우리 대반열락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발자취를 담고 있는 경이 있거든요. 그 번역 한번 할게요. 번역 오시면 생각해 볼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내가 번역은 뭐합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런 생각 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좀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힘을 내서 그거 했어요. 안 그랬을 것 같이 보이죠. 생각하면 어, 그래서 하는데. 아, 실제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번역이라는 게 하나에서 그냥 생각하고, 산 디비고 막 이래가고, 하나하나 이러고, 죽음이라 부처님의 열반이잖아요. 부처님의 반열반,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그리고 딱 맨 마지막에 부처님 돌아가서 살이 돼갖고, 살이 다 세우고, 땡!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막 내 마음까지도 있다는 거, 땡이 됐다. 아, 정말 무섭다. 막 허탈해지는 거라요. 그 극복한다.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자, 절박함, 이런 게 생기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7번입니다. 이와 같이 일으키자마자, 기능들이 예리한, 어떤 자, 예리한 자는 뭡니까? 우리가 상근기, 한국식으로 하면 그죠? 상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 대한 부처님의 그런 반열반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장애들이 억압되고, 다섯 가지 장애가 뚝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그죠? 자, 죽음을 대상으로 하면 안챙기면 확률되고 명상될 때는 근접삼매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두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면 지금 요런 때 기분 좋게, 죽음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떠들고, 기분 좋게 떠들고 있어요. 그죠?
좀 이상해요. 어쨌든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좀, 8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얻을, 해서 얻을 수 없을 때는 여덟 가지 방법으로, 그죠? 죽음에 대해서, 그죠? 깊이 마음을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1번입니다. 살인자가 나타난 것으로, 영화가 몰아간 것으로, 비교함으로써 몸을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수명의 힘이 없는 것으로서 표상이 없는 것으로 시간에 한정된 것으로 수명의 순간이 짧은 것으로 이 여덟 가지 형태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되죠? 이것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우리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책을 보면 되겠죠? 청정도론 이 부분 있지 않느냐? 9번부터 있잖아요? 9번 문단부터 나타나는 이 여덟 가지 방법을, 자, 9번, 한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9번, 1, 그죠? 24쪽입니다. 1. 살인자가 나타난 것으로서, 자, 마치 살인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 몸의 머리를 베리라 하면서 칼을 빼들어 목에다 떠대는 살인자가 나타난 것처럼, 자, 죽음도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그렇죠? 죽음 반드시 오고야 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즉,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왔기 때문이다. 그죠? 되죠? 그리고 우리 수명을 빼들어가기 때문이다. 야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죽음을 살인자처럼 보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막,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 그 자타카 계속 맨 마지막 인용해놨습니다. 24쪽 맨 마지막입니다. 중생이 밤에 자궁에서 처음으로 임신될 때부터 일어난 구름처럼 그런 갈 뿐 가면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그 삶이라는 건 그렇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죠? 뭐, 저보다 또 연배도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죠? 뭐, 저보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5쪽에 보면은, 그죠? 우리 부다오 사스님은, 그, 경의 개송전을 쭉, 그죠? 인용해서, 그죠? 그 죽음의 마치 살인자와 같다는 것을 여기까지로 들고 있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자, 14번 문단을 보면 두 번째, 영화가 몰락하는 것으로서, 영화가 몰락하는 대표적인 보기로, 우리죠. 청년도로 아쇼카 대왕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아쇼카 대왕은 불교의 최고의 성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 말고 다른 거는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제가 잡아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대 불교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그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또 성물이기도 하고요. 아쇼카 대왕도 결국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쇼카 대왕도 죽은데 나는 말을 못하리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4번 보면요. 전 대지를 정복하여 10억을 보시했던 행복한 왕도 마지막에는 그 왕국이 아말라까지 열매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비록 슬픔 없는 아쇼카였지만, 그죠? 공덕이 다하여 죽음을 향했을 때 바로 그 몸으로 슬픔을 느꼈다. 우정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 일종의 그 언어적인 그 한다. 우리 아쇼카이잖아요. 속가란 말은 슬픔이란 말입니다. 빨리 보면 속가는 슬픔입니다. 그럼 아는 부정급도입니다. 아소가는 뭡니까? 슬픔 없는. 이름은 슬픔 없는인데 맨 마지막에 우측은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슬픔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아소가 대한까지도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그죠? 이런 그죠?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죠? 비교함으로써, 즉,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그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일곱 가지로 비교해봅니다. 그죠? 타인과 비교합니다. 크게 명성을 떨쳤던 자, 공덕을 큰 공성도 쌓았던 자, 힘이 장사인 자, 큰 신통을 가진 자, 큰 통찰력을 가진 자, 벽지불, 정등각자, 부처님입니다. 그죠? 이래, 나 자신과 이분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죠? 죽음은 피할, 나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명성을 떨치던 자와 비교하면 17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개성을 보면, 그래서, 그죠? 그래야 했습니다. 그죠? 큰 명성을 가진 자, 마, 삼마따, 반다, 이런 다 경에 나오는, 그죠? 큰 명성을 떨쳤던 분들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18번에 가면 큰 공덕을 쌓았던 자와 비교합니다. 그죠? 경에 나타나는 뭐, 조띠까, 짝띠라, 한 등등 있잖아요. 이런 큰 공덕을 지었던, 그죠? 세간에서 큰 공덕을 가진 자라고 명성이 자자했다. 이 모두 죽음에 이르는 것을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 못하리. 됐죠, 그죠? 이렇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장사했다는 자, 그죠? 힘이야, 제압을 세도 죽음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죠? 힘이 장사했던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못하리. 항상 자기 자신으로 반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큰 신통을 가진 자. 큰 신통을 가진 자. 우리 불교에서
제일 큰 신통 환자 누굽니까? 우리 신통제는 목 갈라나, 목련 존재들죠, 그죠? 그래서 목 갈라나, 그 큰 신통 가지 목련 존재도, 그 목 갈라나도 마치 사슴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듯 무시무시한 죽음의 입으로 그의 신통과 함께 들어가서는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야 말을 못하리오. 됐죠, 그죠? 그러니까 큰 통찰력을 가진 자, 우리 불교에서 큰 통찰력을 가진 자 누굽니까? 지혜 제일 사립 존재지, 그죠? 그래서 원으로 사립부따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제외한, 즉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중생들은 사립부따의 통찰력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큰 통찰력을 가지고 상수제했던 그도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갔거늘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 못하리오. 우리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벽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래서 30쪽 그 보면은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못하리오 했습니다. 자, 앞에 보면 필요 없습니다. 23번 맨 마지막 7번 정등각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음은 이런 큰 위력을 가진 대성인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서 그의 지배하에 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양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모든 중생을 부숴버리거는 어찌 나 같은 중생을 압도하지 않으리. 대죠. 그래서 24번 결론입니다. 30쪽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큰 영성은 등을 가진 타인들에게도 죽음은 보편적이라는 것으로 자기와 비교한 뒤 그 재병한 자들에게 죽음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죽음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 명상규제는 근접삼매에 이른다. 됐죠? 왜 근접삼매밖에 못 냈습니까? 우리 명건이 끊어지는 것은 법입니다. 차라적인 겁니다. 더 이상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그 절박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삼매는 못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규제를 보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몸을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요새는 조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해충부터 해서, 그죠? 몸이죠? 오만큼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80가지 벌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몸은 여러 중생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80가지 벌레. 실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분피부터 해서, 그죠? 벌레 많죠, 그죠? 요새 우리 뭐 아토피부터 해서 뭡니까? 그 전부 벌레가 양념을 끓이고 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등등등등등 뭐, 어쨌든 그 뒤에 있습니다, 그죠? 그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쪽, 그죠? 그 다음, 이제, 이거 보면, 그죠? 27분은 다섯 번째입니다. 수명이 힘이 없는 것으로, 그죠? 자, 목숨은, 뭡니까? 이 수명은 허약하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중생의 목숨은 들숨, 낮숨과 관련되어 있고, 위와 관련되어 있고, 추위와 더위와 관련되어 있고, 근본 물질과 관련되어 있고,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이라는 건 전부 이런 데 의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들숨나숨 숨 들이쉬고 내쉬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5분만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뭐, 위는 자세 이런 거죠. 추위, 더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하 20도 되고 밖에 해놓으면 그대로 그죠? 그럼 등등등등 해서 그죠? 이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9번입니다. 표상이 없는 것으로, 여기서 표상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죽음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미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을 했습니다. 구분할 수 없고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생들의 수명, 병, 시간, 몸을 내놓고 태어난 곳, 이 다섯은 살아있는 세상을 알려지지 않는 표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수명은 이만큼 살아야 하고, 이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죠? 자, 34쪽, 그 34분까지 태어날 곳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그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인간 수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더 길면 120살까지도 살겠죠? 우리 그죠? 세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인간 수명이 8만 살까지도 될 수 있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죠? 줄어들면은 10살까지 줄어들게 되고, 많아지면 8만 살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8만 살이 되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 두세 가지 있다 합니다. 8만 살이 되어도 피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맞죠? 8만 살까지 산다는 말은 뭡니까? 8만 1년은 못 산단 말이죠. 신들이 우리 좀 비상대비상체 같은 전도권 때 신들, 우리 인간 수명은 몇십억 년이 되자 그러는 수명이 50억 년이라 합시다. 50억 년 수명이란 말은 뭡니까? 50억 년 1초는 못 산다. 맞죠? 죽음은 필연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짧구나 인간들의 목숨은 해서 35쪽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면서 그의 머리가 불타듯이 수행해야 할지라 죽음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니.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다음에 그죠. 그 경들 이런 또 경들을 참조해라 이렇게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그 맨 밑에 36번 문단부터는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을 여기서 청인도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따르니까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아주 깁니다. 이게 그 36쪽에 있잖아요. 37번 그 맨 밑에 보면은 A305에 6길이 되어있죠. 그죠? 이거는 그 책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번호로 하면은 A6에 19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 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떤 저 그죠? 그 죽음을 저 어떤 기분은 그죠? 나는 하루 밤과 하루 낮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37 맨 마지막 부처님 결론은 뭡니까? 37로 맨 그죠? 그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몇 줄 올라가면 그죠? 참으로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세존의 교법을 마음에 잡도록 해주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됐죠? 비구들이, 이러한 비구들을 일러 부지런히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해서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다는 거. 됐죠? 그죠? 나는 하루, 낮 하루 밤 정도는 살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숨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죠? 내쉬고 못 들이쉬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명은 호흡지가 되어있다. 우리 옛날 큰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기는 경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시고 못 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을 때, 그죠? 딴짓 하지 말고, 그죠? 또 열심히, 그죠? 수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등등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 그죠? 자, 8. 순간이 짧은 것으로서. 자, 우리가 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교에서는, 불교는 순간의 종교입니다. 됐죠, 그죠? 특히 아리랑마가 규명하는 것은 우리 모든 존재는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은 불교편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 물질이 강한 것 같지만은 과학적으로 이 물질을 해보면 이 물질은 뭡니까? 수많은 입자들이 찰나식 찰나면서 흘러가고 서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죠? 우리 그 쿼크, 그죠? 채소, 물질의 채소 단위인데요. 쿼크의 존속 기간은 제가 듣기로는 10에 마이너스 21성 초라고 그랬습니다. 존속 기간이. 이거 해볼 수 있습니까? 못 해합니다. 과학 불교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죠? 이게 모든 존재는 찰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죠?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한문으로 순간하고 원어로만 그죠? 찰나입니다. 카나고 그죠? 카나를 통해서 찰나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간이 짧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런 찰나, 그 아까도 찰나서 나왔죠, 그죠? 내 찰나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뜻에서 인간의 수명의 순간은 매우 짧다. 그것은 오직 한 마음의 일어나는 동안만큼이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바퀴의 테두리의 한 부분이 땅에 다 굴러가고 설 때도 바퀴의 테두리의 한 부분이 서듯이 중생의 수명은 한 마음 순간만큼이다. 그 마음이 소멸할 때 중생이 소멸한다고, 이제, 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마음 순간에 살았고 지금은 살지 않고 미래에도 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마음 순간에 살지 않고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찰나가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하면은 그죠? 그 절박감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닦는 방법을 청정도로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닦는 방법을 8가지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죠? 한번 쭉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읽어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수행을 합니다. 됐죠? 이거, 우리 즉, 대명성의 번역을 잘 나오고, 그죠?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죠? 다 이해가 되고 절박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요점, 세 번째가 요점이죠, 그죠? 이 40번 문단에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요점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8가지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든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득그득 마음, 잡도량을 통해 마음을 반복해서 닦게 된다. 죽음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이 왕대고, 장애들은 떠가보고, 성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회에 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 대상은 고운 성질을 가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절박함을 일깨우기 때문에 본 3명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건집 3명만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출세, 그렇지만 우리가 출세간 성과 두 번째와 네 번째 세계도 고위성질을 가진 법인 일반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지만 아래 설명하는 수행의 특별을 통해서 본삼에 이른다.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비다면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중생은 열방을 대상으로 해서 삼매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없습니다. 그죠? 못가는 열방을 체험하면 그건 승자입니다. 됐죠? 그죠? 그 승자는 그 열방을 대상해서 그죠? 깊은 삼매의 경지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생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게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이거 다 나옵니다만, 10장에 나옵니다만, 그죠? 우리 공무금지, 신무금지, 무술지, 비상비상처죠, 그죠? 여기서 신무금처와 비상비상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은 범위죠. 차라적인 존재죠, 그죠? 그렇지만은, 공무금처 선에 든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제4선까지 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바로 풀어버리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요만큼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뭡니까? 저 선생님도 모르는 것 같다. 노래 탁까 싶어서 제가 오늘 설명했습니다. 됐죠? 완전 제 개인적인 이심입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으로는 근접 삼매까지 들 수 있다. 됐죠?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 딱 10가지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수행은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책임을 수행하는 기본은 1. 항상 방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절구하지 않는 인식을 얻는다. 세 번째, 목숨에 집착을 버린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악을 비난한다. 다섯 번째, 많이 축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저는 뭐 축적할 것도 없지만, 그죠? 예, 죽음이라는 것, 염두에 두면, 그죠? 진짜 이런 마음은 많이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필수품에 대한 애와 인식을 버린다 뭡니까? 더러움 있잖아요. 예? 필수품은 뭡니까? 선생님들 필수품, 세상 사는 게 필수품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 주, 약, 맞죠? 우리 세상 사는 게 제 필수품이 뭡니까? 의식, 주, 약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 네 가지에 대한, 때는 뭡니까? 요거 많이 들어갖고, 그죠?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삐까뻔쩍한 옷 입고, 삐까뻔쩍한 밥 먹고, 그죠? 예? 뭡니까? 약도 뭡니까? 좋은 약만 쓰고, 그죠? 이제 고려하는 것. 그런, 더러움과 인색함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상의 인식이 깊어지고, 그죠? 여섯 번째는 괴로움의 인식과 무아의 인식이 나타나고, 등등해서, 그죠? 제 밑에 가면, 두려움도 없고, 욕망도 시중돼.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겠죠? 그렇잖아요. 죽음이란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죠? 나이가 들면 요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새,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인간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그죠? 죽을 때 되면,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 만큼 죽을 때 되면, 애착, 집착,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보면, 그죠? 잘 죽는 것이, 불교적으로 봐도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금생에 내가 제대로 바르게 못 죽으면, 그죠? 그거는 다음 생의 윤회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는, 저는 그죠? 불교에서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자체가, 연세 들어가고 이런 공부하는 자체가 호스피스지, 그죠? 죽을 때, 죽으면, 부처님도 돌아가시는데 뭐, 당연한 거로 있잖아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다면은, 좀 더,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착에 착안하고요. 그럼 죽을 때 좋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더 좋은, 그죠? 그걸 봉사를 하고, 또 뭡니까? 죽을 때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공부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꼭 불교적인,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게 이런 거 떠나도, 그죠? 사실 막, 내 생이 있든 없든, 그까지 예를 들어서 아니더라도 있잖아. 죽을 때 공포스럽게 다 그래서, 그죠? 뭔가 완도 그런, 그 생각 참 마음에 안 됐어요, 그죠? 그 젊은 어린 애들이죠. 얼마나, 진짜, 아이고, 그 생각 진짜, 그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죠? 인간이 막 종교 떠날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죠? 죽으면 사실은 젊어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똑같습니다만, 그죠? 적어도 그죠? 죽을 때 어떤, 뭔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그죠? 당연한 걸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죠?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한다면, 아유, 막, 참, 진짜 마음이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그죠? 마음 챙기고 평소에도, 그죠?
저 다른 거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안 읽고, 그럼 아니고, 근데 죽는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래 갈 겁니다만, 그죠? 그래도 한번 생각할 때, 그죠? 집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죽음이다, 마음 책임을 닦고, 뭐, 이 열 가지, 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죽음이다, 마음 책임 끝났습니다.